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봉화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르막이라 가지고 조금 숨차네요. 길가에 낙엽이 많이 쌓였네요. 저 위쪽에도 빈집이 또 보이고, 여기가 카페거든요. 아, 이게 영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이 주인장님이 제가 조금 아는데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저 방으로 그 쓰고 그랬는데, 아, 이 영업을 영 안 하시네. 옛날에 쓰던 물건은 그대로 지금 다 놓으셨구나. 이 술병하고 다 남아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오르막길 한참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하고 하면은 이 피로가 싹 가시는데 참 안타깝네요. 여기도 방으로 그 썼던 곳이거든요. 운동도 부지런히 해야 되지. 하다 안 하다 하니까 숨차네요. 계십니까? 아이고, 잠깐 좀 실례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나 너무 숨차네요. 안녕하세요. 이야, 참. 아유, 이 할머니 사진 여기 걸려가 있네요. 제가 옛날에 이 할머니한테 막걸리 얻어 먹었거든요. 할머니 안 그래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 들어가지고, 아, 참. 아니, 여, 할머니 잠깐 촬영 좀 해도 돼요?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 생각도 나고, 또, 이후에 또 집이 또 빈집으로 보통 남게 되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싶어가 등산 겸 한번 와봤어요. 근데 실례지만은. 막내예요. 아이고. 뭐, 왜 되셨기나, 이거 또 사람이 살고 계시니까 좋으네요. 아니, 사는 게 아니고, 예.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예. 그냥 냅두니까 집이 막 허물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말에, 예. 2주나 뭐, 이렇게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좀 손 좀 보고, 제가 나중에 와서 내려와서 살려고. 야, 진짜 큰 결정 하셨네요. 아니, 이거 암만 좋은 집이라도, 금떠이라도 집 지나도 1년 지나면 다 무너져요. 예, 네, 금방 뭐 허물어지더라고요. 예, 구들도 다 지금 새로 한 거예요. 그때 제가 20년 넘었죠. 갔다 내려오면서 할머니 처음에 막걸리 파는지도 몰랐다니까요. 네. 막걸리 한잔 묶고 가라고. 아니, 산 중에 웬또 막걸리가 싶어. 그 약초로 담간 막걸리라 하면서. 예. 그때 친구 여러 명이서 왔었는데, 그때 1,000원인가 한 잔에 2,000원인가 줬을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잘. 그럼 원래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계셨는지? 지금 경기도 오산에 있어요. 아이고야, 거리도. 오늘도 새벽에 3시에 출발해가지고 내려온 거야.
진짜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손을 대니까 옛날 모습 지금 그대로 남아가 있지. 예, 사람 손 안 가니까 집이 금방 허물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이 사람 그 기운이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진은 아드님이 직접 뽑으신 거예요? 네. 아유, 참. 이 보니까 참, 좀 가슴이 좀 짠하기도 하고 좀 솔직히 그렇네요. 제가 그래 그때 막, 저, 어묵이라고 막 불렀고 그랬거든요. 네. 건강하시라고. 다음에 또 들린다고. 감사합니다. 우리께나 저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더 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셔야 될 긴데. 아, 지금 불 떼는 거예요? 네. 아, 여기는 참 꼭대기라가 좀 춥겠다. 아니, 구두를 새로 해서. 아. 직장 지금 말린이라고. 그럼 구두는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있던 게 다 막혀가지고. 잡아가지고 아. 다시 다 폈죠. 야, 이거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네. 제가 봤을 때, 그때하고. 보존할 거예요. 이게 저 골동품이고 보물이지, 뭐, 다른 게 보물입니까? 뭐, 보물 그런 거보다. 예. 그냥 욕심을 안 내는 게 이게 좋은 거죠. 맞습니다. 여, 물 한 사발만 좀 먹어도 돼. 예. 야, 옛날에도 여기서 물때가 맛있는데. 이게 진짜 약수물입니다, 약수물. 아, 나 진짜 꿀맛이다. 옛날 저 찬장하고 이런 게 그대로 남아가 있네요. 참, 이거 보니까 옛날 어머니 생각이 또 더 나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 고향집 갔다 그러고, 외갓집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솔직히 사람 사는 냄새가 풀풀 풍기잖아요. 그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산이 이런데 그게 다 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엉덩이 뚱뚱한 아줌마들은 밭도 못 맨다 그랬어요. 맞아. 뒤로 굴러 동작 뜨는 사람들은 굴러 떨어지기 딱인거죠. 그 정도로 경사가 세거든. 맞아. 그러니까 소도 밭을 못 갈 정도의 밭이니까 오로지 괭이로만. 그때 얘기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어머니, 여, 도대체 여 밭에 여 위에 이게 밭이냐고, 여서 농사를 위에지. 다 한다고. 여서 새끼들 다 키웠다고. 밭이 보물이라 했어요. 농사도 잘 되고. 우리 많이 할 때는 대추 막 100가마씩 했어요. 와. 근데 이런 데는 환경이 좋은 게, 밑에는 지금 병충해가 너무 많이 돌잖아요. 이거 우리, 제가 지금 심은 건데. 아, 대추네요. 한 번도 안 준 거예요. 야, 지금 밑에 배추 돌림병 돌거든요. 뭐 약 한 번 안 친 거예요. 야, 배추고 무고. 이 진짜 잘 자랐네. 고추고 무고. 저는 약을 싫어해서 하다못해 여기 제추새도 안 쳐가지고 계속 풀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계속 보면 손으로 풀 계속 보면 네, 풀이 그냥 이렇게 안 한 거야.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병충해가 별로 없어요. 맞아. 아, 저쪽 저 하나 또 무너졌네, 집이요. 네, 새 가구였는데 저기는 오래됐어요. 저는 지금도 예. 참 안타깝다. 아니 옛날 시대에는 진짜 그 마을의 흥망성쇠는 그 뭐 길치냐 뭐 명당터냐 이런 걸로 기준을 삼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마을이 그 살고 죽고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가지고 그 마을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대가 그만큼 참 무섭게 변했어요. 참 잘 갖고 놓으셨다. 아, 맞다. 제가 저 김밥 저거 두 줄 갖고 왔거든요. 아유, 아유, 아유. 예,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요, 어디서? 아우. 여, 또 산 중에서 먹는 김밥 맛이 또 특별하잖아요. 보통 어디서? 예, 저 밑에가 지금 한 바퀴 이제 돌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 이거 한번 잡숴 보이죠? 아유. 드시지, 이게 산중에 별미라니까.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도시에서 먹으면 별거 아닌데.
아, 맛있네. 채를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거 자꾸 주지 마세요. 이거 전부 지기지가 올라오는 게 귀한 건데. 아, 지기 한번 뜯으면 되는 건데요, 뭐. 오우, 통김밥이네. 한번 닦아보자. 어때요? 물만해요? 물만해요. 이쪽으로 총 이제 세 가구가 그 살았었는데, 아이고, 여기도 이제 완전히 저 무너져 버렸네요. 사실 참 이게 집이 맞기는 맞지만은, 이 일반적인 사람이 살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환경이 많이 열악한 곳입니다, 여기가. 저 앞쪽에 감나무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완전 흙집이잖아요, 흙집. 요즘 와서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옛날에는 인구가 완전히 이 좁은 땅덩어리에 넘쳐나던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자꾸 소멸이 되고, 이제는 마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능력 되는 분들은. 다른 게 애국이 아닙니다. 알라를 많이 놓는 게 애국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광으로 썼던 곳인데, 아, 참, 이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를 않아네요. 그 아까 할머니, 그 막내 아드님 되시는 분이 정말 성격이 이 넓으시네요. 이 등산객들이 잠깐 왔었는데, 텃밭에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거 무료로 다 주시네, 그냥. 아이고야, 옛날 이 브라운관 TV도 나와가 있는데, 오, 이 금성에서 만들었던 거네요. 골동품입니다. 단풍이 아직 물이 덜 들었어요. 아마 다음 주 한 5일, 일주일 있다가 이 청량산 주변으로 단풍이 절정 것 같아요. 그래도 경치는 너무 좋습니다. 저 아래 산자락 밑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아마 저기가 명호 강일 겁니다. 이불은 이거 뭐 다 빨래 해갖고 늘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뭐 누나가 손님 모시고 온다 그래가지고. 아. 주무셔야 되니까 말리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손빨래 하기가 힘들어서.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아, 그래도 오늘 왔다가 옛날 생각도 나고, 뭐 비록 어무이는 못 뵀지만은 네. 너무 좋네요. 아니, 저기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아유, 뭐 덕분에... 오늘 하여튼 주인장님 덕분에 너무 좋았어요. 아니요, 저는 뭐 덕분에 아주 배가 터지게 김밥을 먹었네요. 다음에 김밥을 박스 뜨기로 갈까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빈손으로 오셔도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가볼게요. 네네네. 예, 다음에 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